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자입니다. 후이의 친모인 구알기아 여우라는 서태후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영록의 딸입니다. 청말기는 모든 것이 서태후로 통해 있어 다시 서태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유덕령에 따르면 서태후는 입궁 전부터 집안끼리 왕래로 영록을 알고 있었고 그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입궁했냐고 할지 모르지만 만주족 관료의 딸은 14세에 의무적으로 입궁해야 했습니다. 참고로 이것이 사실일까 하는 의구심에서 영록을 검색해 보았는데, 비교적 샤프해 보이는 사진 속의 모습도 그렇고 서태후 집안 후손 중 하나의 비슷한 언급도 그렇고 덕령의 이야기가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전혀 근거 없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서태후는 권력을 잡은 후에도 영록에 대한 믿음으로 군기대신 같은 높은 관직에서 자신을 보필하게 했고,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도 고위직으로 재등용을 했습니다. 물론 영록의 집안도 매우 좋았는데, 8기군 중에서도 황제 직속인 만주 정백기 휘하의 구알기아 씨였습니다. 그는 청말기군에서 최고 직책에 있을 때 위안 스카이를 발탁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영록은 군 지휘관으로서 서태후와 달리 의화단에 냉정했고, 청나라가 8개국 연합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충신 중 하나였고, 어떤 경우에도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가 서태후의 생각에 반대해도 서태후는 그다지 반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태후가 그의 말을 따를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의화단을 방관했던 서태후는 영록의 조언에 따라 그들을 처벌했고, 그것은 연합군과의 갈등을 푸는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연합군과의 협상이 타결된 후에 서태후는 피난 생활을 하던 시안으로 그를 호출했고, 그의 호의를 받으며 자금성으로 귀환했습니다. 귀환 직후인 1902년, 서태후는 광서제의 이복 동생인 자이펑에게 영록의 딸 여우랑과 결혼을 하도록 종용했습니다. 이것은 자이펑의 모친 유가씨를 분노하게 만들었는데, 자이펑이 두 번째 약혼 후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정혼녀는 연합군이 북경을 침공했을 때 능욕을 당할 처지에서 자살했다고 합니다. 자이펑의 모친은 다시 새로운 혼처를 찾았고, 약혼을 거쳐 혼인 서약서를 작성하고 결혼식만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몰상식 앞에서 자이펑의 모친은 서태후를 저주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이펑의 부친인 천왕자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자이펑은 광서제의 개혁을 무산시킨 영록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서태후의 말을 따르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으로 여우랑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결혼식은 성대했고, 이듬해 1903년 영록은 68세의 나이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세간에서는 서태후가 그의 딸 여우란을 자이펑과 결혼시킨 것을 두고 두 명문가를 장악하려는 속셈에서 그랬다고 하기도 하고, 영록에 대한 마지막 선물이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영록이 죽기 한해 전에 그렇게 한 것을 보면 후자가 맞는 것처럼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결혼 후 여우라는 자이펑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푸이, 푸제 윈인, 미너 윈인, 이렇게 이남삼녀를 연달아 낳았습니다. 그런데 장남 푸이가 3살에 광서제의 양아들로 차기 황제로 선택되자 여우라는 가족들의 아픔 속에서 푸이를 품에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푸이는 육류황후에게 보내졌고, 자식이 없던 육류는 혼자 푸이를 끼고 돌았습니다. 그 이후로 푸이는 7년간 생모를 보지 못했습니다. 1912년 자이펑이 섭정에서 물러나고 위안 스카이가 실권을 잡고 육류태후에게 폐위조서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청은 몰락했습니다. 하지만 청황실은 실권만 잃었을 뿐 자금성 한쪽에서 황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듬해인 1913년 육류태후가 죽었습니다. 그녀가 죽자 유일하게 남은 광서제의 처는 금비였습니다. 금비는 푸이의 양모 자격으로 태후의 위치에 서게 되었고, 단강황귀탭이라는 존호를 받았습니다. 금비는 서태후와 육류황후 밑에서 미운 오리새끼 같은 존재였지만, 다 죽고 황실 최고 어른의 지위를 갖게 되자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매우 독단적이고 독선적이 되었습니다. 1921년 그녀는 사소한 이유로 오랫동안 궁에서 일한 황실의사인 팡 이메이를 해고했습니다. 이것은 푸이 측과의 갈등으로 이어졌고, 푸이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금비는 푸이의 친모인 여우랑과 그녀의
시어머니이자 푸이의 친조모인 유가 씨를 궁으로 소환하여 푸이를 제대로 훈육시키지 못했다고 심한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영록의 딸이자 서태후의 대녀로 아픔을 감수하고 푸이를 어릴 때 내준 여우라는 억울함을 주체하지 못한 데다 금비의 태도를 매우 모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집으로 돌아간 후에 술과 함께 아편을 삼키고 자살했습니다. 당시 푸이는 15세, 그녀는 37세로 두 사람 모두 어리고 젊은 나이였습니다. 여우란이 그렇게 죽자 금비는 푸이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했지만 푸이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주변에서 푸이에게 여우란이 뇌졸중으로 죽었다고 했다 합니다. 이듬해인 1922년 황실에서 푸이의 결혼 문제가 논의되었을 때 금비는 자신의 위치에 걸맞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황후로 자신의 조카인 탕스샤를 생각했지만 최종적으로 왈룽을 강력하게 밀었고 황후로 원슈를 원했던 푸이와 반대파의 고집을 꺾고 관철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카인 탕스샤를 푸이의 남동생 푸제와 결혼시켰습니다. 물론 알려진 것처럼 푸제와 탕스샤도 파경으로 끝났습니다. 외모만 보면 금비의 주장처럼 왈룽이 황후가 되는 것이 순리에 맞았지만 당시의 황실 혼인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처의 결정에 많은 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황실 풍습상 황족과 결혼하는 여성은 상당한 혼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우라는 자이펑과 결혼할 때 320가지 값비싼 혼수품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금비가 광서제의 후궁으로 들어왔을 때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매라도 진비에 비해 조건이 좋지 않았던 금비는 더 값진 혼수품을 가져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못난이 후궁이 혼수로 가져온 것 중 하나인 취옥백채는 지금 중국의 가장 귀한 보물 중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뒤로 돌리면 금비는 서태후에게 죽음을 당한 진비의 친언니로 15세의 진비와 함께 광서제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예부장 창서였던 자매의 집안이 서태후의 철저한 신임을 받던 환관 이현영에게 상당한 돈을 주고 줄을 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궁에 들어온 후에 금비는 옹화궁에, 진비는 경인궁에 거처했습니다. 금비는 외모나 성격이나 재능이나 모든 면에서 진비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궁녀들 사이에서도 뚱녀로 불린 후궁이었고 광서제의 총애는 차치하고라도 관심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매의 운명은 훗날 서로 엇갈렸습니다. 광서제의 총애를 받았던 진비는 비극적인 죽음으로 운명이 급전직하였지만 서태후의 억압 속에서 강등을 당하기도 하며 가혹한 시간을 묵묵히 견딘 금비는 이후에 승승장구했습니다. 금비의 영향력이 보잘것없다고 판단한 서태후가 그녀를 속박하지 않고 내버려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서태후가 죽자 그녀의 지위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광서제가 살아생전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것을 가장 볼품없는 후궁이었던 그녀가 얻은 것입니다. 그녀는 오랜 기간 느꼈던 결핍감과 공허감을 서양에서 온 좋은 물건들을 구입하고 미식가로 맛있는 것을 먹는 것으로 채웠습니다. 그녀가 거처한 옹화궁은 고급스러운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고 시종들은 스촨성에 위치한 티안프에서 돼지고기의 맛있는 부위를 끊임없이 사다 날랐으며 옹화궁의 주방장은 자금성 최고의 요리사였다고 합니다. 1913년 육류태후마저 세상을 떠나자 금비는 유일한 태비가 되어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금비는 푸이의 일이나 황실의 여러가지 사안에 시시콜콜 개입했고 궁 밖의 세력과 연계하여 자신의 권력을 구축했습니다. 1922년 푸이의 결혼 문제까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자 그녀의 권력은 한층 더 공고해졌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손에 쥘수록 그녀의 성미는 변덕스럽고 까탈스러워졌고 나중에는 마음에 들지 않은 궁녀와 내시들을 때리고 꾸짖었으며 자주 궁에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불행인지 아니면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청황실이 자금성에서 나가야 했던 바로 그 해에 쫓겨나기 직전에 51세의 나이로 거처인 옹화궁에서 감기에 걸려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그녀는 9월에 죽었는데 11월에 청황실은 자금성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의 관은 자금성에 있다가 이후에 진비의 무덤 한쪽에 묻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육류황후는
서태후의 아편 중독자 남동생의 딸로 서태후에 의해 황후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혼 후의 삶이 정말 순탄치 않았는데 평생 광서제에게 거부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광서제는 죽기 직전까지 그를 방문한 그녀를 내쫓았다고 합니다. 먼저 그녀는 얼굴이 길고 등이 굽어 외모가 볼품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서태후의 측근이다 보니 그것에 대한 반감까지 겹쳐 광서제는 죽는 날까지 육류황후를 싫어했습니다. 관련자의 기록에 따르면 육류황후는 황후로서 자신의 외모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과 그것 때문에 국내에 혹은 궁 밖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태후의 조카라는 점 빼고는 인정받는 부분이 없다 보니 자연히 그녀는 황후로서의 위험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정치적 능력이나 수완도 많이 부족했는데 측근을 만들고 권력을 구축하는 능력이 금비보다 떨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위안스카이가 내민 푸이의 퇴위조서에 서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태후의 스파이, 진비 모함자, 청나라의 배신자 등 생전에 많은 뒷말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퇴위조서에 서명한 후에 청의 마지막 황후로서의 책임감과 스트레스와 우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이듬해인 1913년 47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모든 것이 그녀의 뜻이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녀 역시 역사의 희생양이 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